comes down to this. But think about it. The season.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두 번째 경기입니다. LCS 북미 대표 선발전 플레이오프 저는 진행을 맡은 이화진이고요. 양옆에는 도움 말씀 주실 박성준에서 이성우에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저희가 좀 시간을 잘못 전달받는 바람에 제대로 중계를 하지 못해서 중계도 제대로 못했고 녹화를 하지 못해서 저희가 두 번째 경기부터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네요. CLG NA 그리고 TSM의 두 번째 경기입니다. TSM이 먼저 1승을 가져간 상황이고요. 첫 번째 경기를 대충 또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 CLG가 많은 부분에서 약간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타워도 그렇고 킬도 그랬는데 뭔가 글로벌 골드는 정말 큰 차이가 없었던 네. 워낙 한타 조합이다 보니까 한타 한번 막으면은 이제 한두 것도 없이 말려버리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네네. 벤 픽은 좀 이거 예, 이건 약간 이게 저격 픽이거든요 다. 그러니까 딱 보면 보이는 게 오드원이 공격했었던 게 녹턴하고 우디르였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이러스가 공격했었던 게 블라디미르였어요. 네. 그거 벤해버리고 그 이제 CLG에서 더블리프트 선수가 잘 사용하는 이지리얼 벤해버린 다음에 링크도 이제 트위스트페이트 장인이었거든요. 네. 벤해버리고 쉔까지 카서스는 레지날드 카서스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거의 다 저격 밴으로 하는 거죠. 오피들 다 열어놓고 뭐 다 열고 그냥 너지 어차피 니네 열어봤자 못하니까 그냥 잘하는 거 밴하겠다라는 식으로 좀 보이거든요. 그렇죠. 시즌 1이랑 밴픽이 다를 게 없네요. 근데 시즌 2 네. 느낌도 굉장히 네. 훨씬 나고요. 거의 1, 2 때 날아다녔던 픽들만 거의 다 밴을 해놨는데 네. 이게 또 그 유명한 NA잼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가장 무난한 건 뭐 트위치 혹은 뭐 다른 열려 그러니까 북미 쪽에서 자크를 그렇게 많이 선호하진 않거든요. 유럽만 해도 좀 선호를 하는데 네네. 북미 때 자크를 그렇게까지 많이 선호하는 성향도 안 보이고 사실 탑라이너가 좀 약간 경향이 좀 많이 달라요. 네, 뭐. 실제로 그 대륙마다 약간 성향이 다른데 그게 누가 아리 네. 네. 누가 맞다라고 결론 지어지는 게 바로 올챔스더라고. 이런 A매치가 열렸을 때 어떤 대륙이 승리하면 그 분위기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전에 그렇죠. 저를 좀 아리까지는 확실히 네. 정말 진짜 좀 익숙한 네. 자크 진짜 북미 입성. 야. 자크 모습 보이고요. 야. 엘리스 지금 여기까지 벤이 되세요. 네. 벤 자체는 네. 익숙치 않은 그러니까 추억의 네. 벤이긴 했습니다만 픽은 지금까지는 아리 대세예요. 자크, 앨리스 한 경기 이겼다 이거죠. 지금 아리는 링크 선수가 가장 많이 활용을 했던 이제 미드 챔프이기도 하고요. 네. 지금 상황에서 뭐 국내에서도 OP라고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선피로 가져와 버렸는데 TSM은 저거는 사실상 지금까지 밴픽을 보자면 굉장히 잘한 밴픽이거든요. 근데 전 경기는 한 경기 이겼다고 말하기가 되게 어려운 게 분명히 글로벌 골드가 비슷한 상황에서 한타 빵 붙고 체력 없는 챔프 두 마리 남았는데 딜이 나와서 그냥 끝내버린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케이스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어떻게 보면 이겼지만 박빙의 경기였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 봤을 때는 이게 단순하게 뭐 한 판 이겼다 그런 게 아니라 분명히 많이 준비가 돼 있는 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자, 벤에 비해서 픽만큼은 분명히 아주 최신입니다. 더블리프트의 베인은 좀 기대할만 했었는데 네. 아직은 뽑질 않네요. 네, 나서스와 소나 그 더블트 선수가 좀 그냥 패기로 트위치 베인 막 이런 거 가져가서 막 합사라는 거보다는 네. 되게 그 뱀픽 과정에서 머리를 좀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잘하는 챔피언이고 못하는 챔피언이고 방금 전 애쉬 같이 더블리프트 자기 본인 입으로 난 애쉬 정말 못한다라고 이렇게 노래 부르고 다녔거든요. 네. 근데도 이제 팀파이트에서 말파 오리아나나 자이라 등 그 한타 조합으로 가니까 그냥 내가 그걸 희생을 해서 좀 엄청난 느낌이 그런 픽을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 그냥 지금 같은 TSM 경기에서는 그냥 베인 같은 거 한번 확 뽑아줬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케이틀린 그리고 쓰레쉬 뱀픽이 국민도 좀 약간 얼리아답터 느낌이죠. 벤 굉장히 좀 벤은 정말 좀 그랬는데 픽이 좋습니다. 네, 이거 좀 한국에서는 벤픽 가장 굉장히 잘된 벤픽 중 하나. 네네. 그렇죠. 가져고 다 가져왔어요. 지금 미드라이너 마지막 남겨놓으면서 오피챔은 다 가져온 지금 상황이 거의 좀 완벽한 벤픽이거든요. 저거는. 그렇죠. 네. CLG 입장에서도 분명히 상대 탑이 열려 있고 본인들이 탑을 먼저 고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아를 골랐다는 얘기는 손아를 뺏어간다는 의미도 분명히 있거든요. 전병기 때 크레센도가 대박이 났기 때문에 그런 거에 따져봤을 때는 뭐 벤픽에서 순서상으로 이제 블루이기 때문에 밀리는 거 빼고는 그다지 불리한 건 없어요. 자클리스 쓰레쉬가 네. 한 곳에 있단 말이죠. 한 팀에 굉장히 보기 힘든 장면이에요. 그렇죠. 보통 저 둘 중 하나 무조건 벤이 되고 그렇죠. 네네. 벤핑률 자체가 90% 육박한 두 챔피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둘 다 보기가 굉장히 힘든데 네, 퍼플사이드에서 지금 그런 챔피언을 셋이나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사실 지금 CLG 벤픽도 굉장히 네. 좋은 벤픽이에요. 베인과 리신 네. 야 이거 재밌겠는데요. 물론 TSM 조합이 지금 거의 무적이라고 평가되는 자크 오피 챔피언 두 개를 가져갔지만 네. 그 반면에 정말 공격적인 이제 피지컬이 되는 정글러들은 앨리스보다 댄디 같은 선수도 오히려 앨리스보다 리진을 더 선호하고요. 네네. 그리고 뭐 옴무 선수도 뭐 요즘 사용하고 있지만 CJ 쪽에서도 나서스는 진짜 수합하지 않는 이상 답이 없다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현재. 제드까지 픽이 됐어요 네. 지금. 이거는 오, 야, 진짜 완벽한데요? 야, 예, 너무 좋죠. TSM, CLG 둘 다 조합으로는 굉장히 좋아요. 예, 굉장히 좋아요 지금 둘 다. 양 팀 모두. 야 저게 픽 잘 가져갔습니다. 챔스에서 국내 팀이 저 조합을 가져왔을 때 나오는 화력을 생각해 보면은 야 이거 올스타에서 저런 픽만 나오면 정말 뱀픽으로도 다 화나올 것 같은데. 아 이거 지금 혹시 탑리신인가요? 예. 아직까지 뭐 수합은 네. 안 되긴 했지만 탑리신을 픽을 하고 있죠. 예 그리고 유채화와 예 저거는 나서스의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나서스를 정글로 돌릴 이유가 별로 없어요. 아, 그렇죠.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유채화 텔포가 나서스 네. 스펠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냥 네, 때가 그냥 되면 바꾸겠죠. 네, 낚시하려는 느낌이 좀 때가 왔다. 때가 왔다. 10초는 더 기다렸다가 넘기지 하면 좀. 네, 디엔이 원래 탑리신을 잘하기는 해요. 맞습니다. 네. 원래 네네네. 애초에 리신으로 유명했던 선수긴 한데 하지만 뭐 지금 네. 서머너 스펠만 봤을 때는 아니, 네. 어쨌든 니엔이 탑이고 빅패시 정글인 건 맞거든요. 아, 정글 리신만큼 아, 바뀌었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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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뀌어야 돼요 이거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수업 걸어놨는데 아닐핑님 어디 가심? 네. 아 죄송 화장실 갔다 온.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이에요. 상대방의 주력 챔프들을 밴을 하고 나니까 네. OP 챔프들이 살았는데 네. 그걸 다 가져왔죠 골고루. 그렇죠. 그 OP 챔프를 주력 챔프만큼 할 수 있으면 게임 가져가는 거고 네. 그게 안 되면 결국에는 뭐 열어준 게 크게 잘못은 아니다. 네. 이번 경기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일단 3판 2선승제로 치러지게 되고요. 네. TSM이 먼저 1승을 가져간 상황. 기세부터 시작해서 멘탈적인 부분도 TSM이 좋긴 합니다. 네. 픽도 굉장히 잘 가져갔고요. 이에 맞서는 CLG도 네. 픽이 굉장히 좋다고 양해서 모두 말씀해 주셨습니다. 1경기에서 뭔가 라인이 무너져서 게임이 졌다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CLG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멘탈이 그렇게 무너져 있는 상황 아니에요 지금. 아, 우리가 뭐 딱히 잘못한 거 없고 좀 한타가 잘 안 됐다 마지막에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하고 리마인드해서 다시 플레이를 하면 되겠죠. 워낙 경험이 많은 두 팀이어서 네. 웬만한 걸로 멘무가 날 거예요. 지금은 어찌됐건 블루사이드 쪽에서는 와딩을 굉장히 철저하게 됩니다. 가장 큰 관건 중 하나가 나서스가 어떻게 파밍을 하냐거든요 결국에는. 그렇죠. 수합에서도 대처를 좀 해야겠고 그렇기 때문에 와드를 좀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약간 좀 소극적이죠. TSM이 훨씬 네. 굉장히 깊숙이 봐왔습니다. 적 레드 진영 쪽에 그리고 소나와 리신도 레드 쪽에 하나 와딩했고요. 네. 아 이거 블루 쪽으로 돌아오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서로 간 라인을 어떻게 가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나서스가 지금 일단은 네. 라인 수업을 생각한 걸 수도 있고요. 미리 지금 바텀 쪽에 가 있거든요. 네. 귀환? 일단은 다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상태라면은 TSM은 지금 라인 수업을 하려고 하는 거겠고요. 라인 수업을 생각했던 것 같은데 다시 바꿨어요. 실제로 나서스가 라인 수업을 먼저 걸면 안 되죠. 네, 지금은 네. 걸 이유도 없고 사실은 네. 걸어서 얻는 이득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네. 라인 수업을 100% 한다는 뭔가 와드를 통해서 확신이 있다면 나서스가 역으로 한 번 더 수업을 해서 맞춰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같이 자기가 먼저 라인 수업 해가지고 괜히 보디오한테 망할 필요는 없겠죠. 네, 그리고 일단 다이러스 선수와 레지널드 선수가 탑 미드가 바뀌었긴 했지만 이 선수를 유동적으로 계속해서 라인을 바꿔주거든요. 아, 이거 블루 지금 보고 있거든요. 자, 와딩을
했습니다. 자 왔어요. 아 이거 사연송고 실패했고요. 아이피 필터 오피스메이커까지. 네. 어차피 블루 먹기 위해서 그냥 네네 한 번에 들러봤죠. 네. 자 여기서 자크가 내려가요. 아 이렇게 되면 아까 그냥 나사시가 보스로 가는 것도 네. 모양상 괜찮을 수 있었는데 and they're actually not going to where the odd one could have counter jungle but then. 아, 예. 일단 레지날드가 미드로 가고 다이러스가 탑 네, 스왑을 해서 본 라인으로 내려갔습니다. 네. The odd one's actually happy just taking his own red buff knowing that Lee Sin has no spike. 물론 위치 예. 자크는 어쨌거나 버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서스가 파밍을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탑 라인에서 저런 식으로 스왑을 해서 버틸려면은 Q 스킬이 아닌 E 스킬을 먼저 그렇죠. 선발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서 그렇게 한다면은 기본적인 쿨타임 때문에 나서스의 좀 뭐 흔히 말하는 왕기 이제 Q 스텝 예, 싸움 자체가 좀 많이 힘들어져요. 그리고 초에 지금 TSM 조합 자체도 그렇게 막 라인전에서 시간을 오래 끌면서 할 만한 생각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텔레포트를 이용해서 스플릿 푸시를 계속해서 하다가 한타를 합류해주는 그림이 가장 이상적인 그림인데 그거 자체를 먼저 라인에서 말려버리고 탑 라인이 먼저 밀려버리고 이렇게 된다면은 그게 불가능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라인만 쫓다가 모든 라인 다 타워 먼저 부서지고 그리고 그냥 아무 힘 못 쓰고 당하는 경우가 자, 생길 수가 있어서 기환해요. 기환해요 바로. 아 이거는 뭐, 설마 a pretty passive team. They're not going to be able to save. 단순 아이템으로 아이템 사기 위해서 그렇죠. 아이템 사기 위해서 기아하기엔 너무 이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시 본인들이 수업을 걸고 이득 볼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수업을 겁니다. 글쎄요. 무슨 지금까지는 왜 저런 플레이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곧 네 이거 지금 궁금한데요. 네, 경기가 진행되면은 알 수 있겠죠. 이게 전문 용어는 스와핑인데 글쎄 그렇다고 자크가 지금 내려가 다시 뭐 포탈 타고 간 건 아니겠냐 아니면 지금까지만 라인 커버를 한 건지 오 나서스도 일단 기억합니다. 네. 일단 자크는 본진 기환하고 탑으로 갈 것처럼 보이고요. 다시 나서스가 나서스가 보스로 가면 안 아, 되죠. 뭔가 지금 사인이 안 네, 매우고 맞추고 네. 일단 살아갑니다. 점화가 빠졌고요. 아, 지금 서로 대화는 하면서 게임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지금 뭐 더블리프트하고 샤우스터도 바텀으로 갔고요. 오 차단을 했나? 니엔도 지금 오다가 오잉 하고 다시 네. 왜냐면 나서스가 굳이 보트유랑 맞설 필요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또 라인샵을 바꾼 게 TSM 독특합니다. 그리고 지금 CLG 입장에서도 좀 이상한 네. 의아한 움직임이 보였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러면 정상 라인이거든요. 흔히 얘기하는 예전에 그 EU 스타일인데 네. 뭐 이렇게 돼도 사실 TSM 입장에서는 뭐 불리할 게 전혀 없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네. TSM이 먼저 타워 밀게 되면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만 된다면은 뭐 지금 말라인 섰는 것 자체가 그냥 나서스를 말리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본라인 쪽에서 어차피 케이틀린과 스래시의 견제가 강력하니까 본통 라인을 서서 그냥 정상적인 라인으로 밀어버리고 네. 견제를 계속해서 자크로 해서 자크도 어차피 한타 기어도 중반 때는 뭐 나서스에게 뒤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압도하는 정도니까 네. 말라인을 서서 안전하게 가자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워낙에 요즘에는 이제 플레이어들이 탑이나 2대1 수합에 굉장히 익숙하다 보니까 그렇죠. 네, 나서스 탑 플레이어들이 네, 그렇죠. 그래서 나서스를 그냥 프리파밍하게 놔두면은 안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좀 TSM은 멀리 보기보다는 좀 중간 부분을 많이 캐치를 해서 어. 네, 그냥 나서스가 크기 전에 빠르게 그냥 만라인에서 이득을 보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전멸을 써 네, 아 음파 빗나갔어요. 네. 음파 빗나갔으면은 네, 빠르게 전멸 쓴 판단 굉장히 좋았어요. 맞전멸을 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예. 기본적으로 케이틀린과 베인이 라인전을 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라인샵을 할 걸 예상하고 탑을 올라간 거죠. 왜냐면 네. 자기가 본인이 나서스 골랐으니까. 전멸 크레센도까지는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네. 전멸 탈진? 전멸 탈진은 이렇게 뭔가 반드시 음파를 맞춘다는 그 팀원에 대한 믿음? 아, 네. 명장면 많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오리아나가 자기 머리 위에 공 달더니 전멸하고 궁수더라고요. 뭐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네. 뭐든 할 수 있습니다. 용 벌써 용태인 거지 않아요? 지금 리신이 대충 냄새는 맡은 것 같은데 네. 아 올라오죠 올라오죠 네? 지금 이 시간대는 드래곤 정말 셉니다. 일단은 레지널드도 합류를 했거든요. 자크가 지금 내려오고 있어. 그때 동안 버텨야 되거든요. 아 근데 이게 좀 빠른 드래곤이고요. 그렇죠. 네. 다이러스
아, 포기를 하네요. 네. 네. 자, 끝까지 지금 방금 플레이는 괜찮았던 게 자크가 그냥 바로 오버파밍으로 2차 라인까지 밀어놓고 네네. 그리고 나서 그냥 자크 합류를 한 거거든요. 그 상황에서 어차피 이거 나우스 프리파밍하게 놔두고 라인 밀 수 있으니까 드래곤 줘버리고 안전하게 가자라고 지금 오더가 판단이 나온 거 같고요. 니에는 신났죠. 네, 그러니까 아이고 꿀파밍 좀 나서스의 힘을 많이 과소평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요즘에 나서스의 좀 뭐 업무 선수도 포함해서 솔랭에서도 마찬가지로 나서스가 굉장히 요즘에는 핫하다 보니까 저 그 말에 공감이 되는 게 애초에 라인 스왑도 케이틀린이 베인을 만나기 위해 올라간 것 같아요. 네. 그런 얘기가 뭘 의미하냐면 나서스가 그냥 탑 라이너끼리 싸우기를 원했던 것 같단 말이에요. 나서스를 좀 가속평가하는 감이 있죠. 네. 지금은 나서스가 어떻게 뭐 오더가 내렸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말라에 서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판단이 됐고 네. 이제 거기에서는 뭐 자크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걸 초점을 좀 더 든 것 같아요. 어차피 나서스랑 있으면 같이 프리파밍이고 네. 자크가 쿼튼 몇 개 나오고 나면 한타 때 충분히 화력 발휘할 수 있으니까 그냥 말라인 가자라고 얘기가 된 것 같죠. 제가 아직까지는 뭐 그냥 조용합니다. 용을 한 마리 가져갔기 때문에 글로골드가 1000 골드 정도 앞서고요. 네. 라인을 끼고 일단은 제드가 활용이 좀 잘 된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제드는 미드라이너니까 지금 자크랑 이제 나서스 비교를 해야 되고 확실히 본인들이 수업을 걸고 다시 한번 리수업을 했기 때문에 네. 케이틀린이 베인에 비해서도 CS가 많이 떨어지는 모습. 자, 뭐 상황 자체는 아직까지 뭐 딱히 호스트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네. 정글러들이 생각보다 갱킹보다는 좀 파밍에 주력하고 있는 걸 보이거든요. 네. 지금 9분 가까이에 CS가 40개, 43개 정도라면은 캠프는 웬만한큼은 다 먹어줬다라고 했을 때 CS가 저 정도가 나오는데 네. 뭐 앨리스도 그렇고 앨리스가 뭐 드래곤을 먹은 것까지는 괜찮고 리신이 봇 한 번 오긴 했었지만은 뭐 유효탈 한 번도 없었고 지금 퍼스블로까지 안 나온 상황이거든요. 네. 1000골 정도 지금 차이가 나요. 네. 이제 딱 드래곤 하나 차이죠. 그렇죠. CS도 거의 비슷하고 네. COG's first flash exhausted attempt when they went into the gank on a special but now they know each special flash is down for a few seconds. 서로 거의 비슷합니다. 베인과 케이틀린. 차이가 약간 있긴 합니다만은 그거 제외하고 나도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정글러도 그렇고 비슷비슷해요. 이거 둘 다 맞췄거든요. 야, 잘 맞췄어. 야, 탈진 돌아왔고요. 제대로 올라오네요. 이거 빠르게 도망가야죠. 앨리스 내려옵니다. 야, 케이틀린, 케이틀린. 제드도 와요. 아니면 야, 지금 골 더블이가 제대로 맞았는데 이거 제가 아, 여기서 더블리프 잡아냅니다. 뭐 사실 방금 전에 전멸 크리센도 이후에 리신의 음파까지는 네.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쵸.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죽는 건 맞는데 빠르게 로밍을 맞춰서 내려왔다는 네. 거. 이 경우가 굉장히 좋았어요. 네. 그 사이에 뭐 아리도 뭐 내려가지 않았지만 네 일단 손나는 전멸을 쓰지 않고 그냥 크리센도와 탈진을 걸었고요. 네. 전멸은 이제 리신의 전멸 음파가 있었죠. 그렇죠. 그렇죠. 뭐 쿨은 전멸은 쿨이 돌아오니까 네. 죽일 수만 있다면 사실 뭐 잡아낼 수만 있다면 확실히 신이 있다면 점을 써도 되죠. 그렇습니다. 퍼스트 블러드는 일단 더블부터 가져가긴 했습니다만 곧바로 죽임을 당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죽었던 것은 스페셜이었기 때문에 이제 케이틀린이 조금 더 CS 그리고 여러 부분에서 이득을 좀 취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근데 그러고 나서 서로 킬을 주고받고 나서 타워를 밀었기 때문에 네. 아까 잡았던 용 플러스 타워 어느 정도 지금 글로우골드가 조금씩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일단은 뭐 아리가 현재 탑으로 포지션 변경을 한 레지널드 상대로 해서 제드 상대로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네. 쓸데없이 큰 지팡이 시원하게 한번 나왔죠? 네. 마찬가지로 베인 역시 네. 지금 BF를 가지면서 뭐 중간 단계 뭐 광전사이구나라든지 흠낫을 완전히 배제하고 그러니까 저 선수가 피바라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거의 성애자 싶을 정도로 네. 다들 뭐 파랑이즈가 할 때 아시다시피 피바라기 먼저 올리고 이런 템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아, 네, 이겼는데요. 맞아요. 한번 밀어내고요. 대명 아, 이거 고집 잡혔죠. 고집 잡혔어. 그러면 유치아가 있으면 살 것 같은데요. 아. 이거는. 네, 디엔 오,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금 정확히 본지 모르겠는데 쓰레쉬 CC도 피한 것 같아요. 네, 다 피했어요. 처음에 사슬채 찍은 맞췄거든요. 네. 그런데 갑자기 정말
예측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네. 알 수 없는 곳에 사형 선고를 무죄 선고라고 하죠. 보통 이 정도면 약간 너님 무죄 한 세 발자국 앞서간 네. 네. 말도 안 되는 곳에 고치 같은 경우는 확실히 니엔의 그런 무빙으로 피해준 부분이고요. 그래서 고치기 정도까지는 사실 어느 정도 피할 수 있거든요. 고치는 이제 무빙으로 피했다는 네. 게 맞는데 사형 선고는 사실 그냥 못 맞춘 것 같아요. 못 맞춘 정도가 아니라 네. 못 맞췄다. 그러니까 만약에 전멸이었다면 글로 전멸을 샀다고 생각할 네. 수도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정말 네. 정말 말이 안 되죠. 하지만 전멸이 없으니까 네. 엑스펜션은 그런 선수가 아니에요. 그렇죠. 전멸도 없고 잔소리쟁이거든요 그냥. 네. 아 제가 지금 이제 엑시스 북미를 좀 오래간만에 보거든요. 네. 재밌네요 역시. 그죠? 네. 여러 가지 의미로 재밌어요 지금. 아, 근데 나름 수준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저번에 비하면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아, 저희 형은 아무리 봐도 익숙해지가 않네요. 아, 정말. 이제 무슨 캐릭터 같은 느낌이에요 저는 이제. 제가 그러니까 PDD급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뭔가를 가지고 있는 선수긴 한데 PDD는 뭐 되게 귀여운 맛도 있고 이런. 그렇죠. PD는 좀 긍정적인 네. 그런 매력이 있다면 그 친구는 뭔가 다크한 어둠에 네. 그러니까 입술이 어떤... 너무 두껍고 막 이래가지고 네. 보는 것만 귀신 같다 정말. 와일터틀 무빙 굉장히 좋았고요. 네. 보는 것만으로 때리고 싶은 사람은 처음인 것 같아요. 자 선고 맞았죠? 그래도 일단은 그 태양불꽃망토까지 나온 상황이라서 그렇죠. 아, 태양불꽃망토 벌써 나왔네요. 자크도 거의 풀밤이 했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거 두 번째 드래곤이에요. 두 번째 이거 거의 뭐 네. 와 CLG 네. 그러니까 CLG는 확실하게 자기네들이 무리 안 하고 그냥 파밍만 하자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게다가 네, 네. TSM도 지금 타이밍이 너무 잘 잡거든요. 네. 아리가 블루 그리고 나사스가 바텀으로 내려온 상황에서 그대로 너무 허무하게 밀리는 건 좀 아니거든요. 드래곤도 먹고 미드 1차도 먹었어요 지금. 네. 전 경기 때 마지막 한타 지고 그냥 경기 끝났잖아요. 그때랑 똑같아요. 지금 너무 의미 없이 용 타월 내줬단 말이에요 지금. 아 지금 소환석에서 100년지 대결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길게 보는지는 모르겠는데 왜 예. 그러니까 중요한 와딩도, 걸 너무 그냥 줬어요. 와딩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베인과 소나가 탑라인에 있는 게 지금 용 타이밍 나올 때가 정말 그렇죠. 위험한 거거든요. 와딩은 둘째 치고 기본적으로 상대가 용을 잡는 타이밍을 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갑자기 그 타이밍에 나서스와 베인 소나가 라인샷부터 해요. 네. 그래서 용을 그렇죠. 편하게 주고 네. 근데 막 자크 막 패더니 자크가 안 잡혀요. 네. 네. 그래서 타워 치다가 또 뺐죠. 타워도 못 깼고요. 그렇죠. 용과 미드를 내줬는데 탑 타워도 못 깼어요. 이게 지금 무상으로 막 무상으로 모든 걸 지금 아낌없이 주고 있는데 이거 TSM 부자거든요. 혹시 CLG도 팀 이름에 LG가 들어가서 그런가요? 아 죄송 아 이거 아닌가? 일단 네. 그러려면 일단 어느 정도 올라와야 돼요. 아, 올라온 다음에 이래야죠. 그럼요? 지금 가을에 LG 그렇습니다. 지금 모두가 유광장마를 꺼내고 있는 이 상황에서 네, 지금 가을에 애들 게임 못하게 생겼어요. 자 이거 1경기 때는 굉장히 양팀이 박빙이었지만 네. 그런 응집력에 있어서는 TSM이 앞섰기 때문에 먼저 모여서 욕먹고 타워 밀고 그런 플레이 보여줬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뭐 마무리가 돼서 이겼다라고 생각했었는데 2경기 때 보니까 확실하게 팀워크 차이가 조금 보여요 지금. 개인 기량까지는 모르겠는데 팀워크 차이가 분명히 보이고요. 네. 네 맞습니다. 하긴 뭐 아까 니엔이 이른 쓸데없는 귀환 이후에 바텀으로 갔는데 그 바텀 듀오와 같이 갔다가 오잉하고 돌아간 것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네 다음 용 타임에 봇 듀오가 탑에 올라가는 사실 그렇죠. 왜 우리가 라인 사업이 왜 이유 스타일이 그렇게 박혔냐면 어쨌거나 용 타임 때문이거든요. 네 봇 듀오가 봇에 있는 이유는 용이기 때문에 용이 있기 때문에 밑에 쪽에 근데 말도 안 되는 스왑 타임 으로 또 용 쉽게 내주고요. 그렇죠. 지금 아까 전에도 마찬가지로 용 타임 있을 때 템포가 있는 나서스가 굳이 본 라인에 있을 이유가 전혀 아, 그렇죠. 오히려 본인들이 그걸 활용할 수 있는데 말이죠. 스테이포라는 네네 킬을. 맞습니다. 게다가 아린 너무 속편하게 우왕 블루 나왔죠. 이거였는데 네. 그걸 대파 뽑았어요. 아, 좋죠. 뭐 거기까지 좋습니다. 드래곤을 준 것까지는 뭐 어쨌든 그렇다 치더라도 네. 미드 1차가 너무 허무하게 밀리면서 지금 타워 상황 자체가 좋지 않습니다. 바텀 그리고 미드 1차 타워까지 모두 밀어낸 TSM 9의 반에서 CLG는 아직 하나의 타워도 밀어내지 못했고요. 실제로 분명히 양 팀이 크게 주고받는 어떤 킬 대상 없어요. 뭐 갱킹이라든지 라인전에서 뭔가 딜건 없거든요. 네. 근데 5분마다 글로벌드가 1000씩 벌어지고 있어요. 이거는 분명히 팀워크에서의
그런 중요한 글로벌들을 가져올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약간 이성훈 선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시일즈는 약간 라인전 페이지 좀 오래 가고 싶고 반대로 TSM은 라인전 페이지를 빨리 끝내고 싶다 라는 건데 결국은 지금까지는 TSM이 원하는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 이것도 내줘요. 탑 이거 네. 내주게 되면은요. 네, 또 네, 대포 미니어 타이밍이거든요. 아, 안 돼 안 돼. 어, 근데 이거는 지금 이게 오게 하면 제드가 먼저 올라오거든요. 제드 발견했어요. 안녕. 아 썩 좋은 인생이었다. 네, 그냥 빼세요 빼야죠. 글쎄요. 어 그래요. 전멸 탈진 크레센도 다 빠졌어요. 그리고 본인이 먼저 건 이번 한탄 이니시를 먼저 걸었는데 아,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니시가 조금 빠른 건 맞았어요. 조금 빠른 건 맞았는데 크레센도가 두 명한테 들어갔으면 다른 그림이 나올 수 있었거든요. 근데 단 한 명한테 들어가가지고 결과적으로 자기 혼자 녹아버리는 저 상황에선 분명히 아리가 먼저 올라오거나 이런 식으로 했어야 됐는데 아 이건 좀 뭐 어쨌든 뭐 제드는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기엔 좀 모호한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아리는 그래도 미드 1차는 네. 밀어냈어요. 네. 타와나 가져갔습니다. 이건 완전히 나 그냥 나사스만 믿고 가는 건지 아니 시간을 끄는 건지 약간 은영에 있어서 좀 의아하긴 한데 근데 나사스 믿고 가도 될 정도 나사스가 좀 반응이 네, 됐어요. 굉장히 잘 크고 있긴 하거든요. 아, 근데 자크도 거의 후반 캐릭터에서는 정말 최강에 속할 정도로 원딜에게 지옥 같은 데미지와 탱킹을 할 수 있는 챔프다 보니까 그렇죠. 네. 나사스 아유 살짝 지나갔는데 말하고 싶다. 예. 네. 쇼미 큐스택. 큐스택이 지금 아마 한 339 정도 되지 않을까? 342 네. 넘어갔네요. 아, 이거 아니, 절대 다 먹었다고 18보다 330이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그렇죠? 네. 200 주, 거의 초중반 때일 거야. 220에 230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아닌 말고라는 말이 있죠. 네. 그렇죠. 네. 아닌 말고죠. 아는 거죠. 네네. 뭐 어차피 찍어주지도 않을 건데 지금. 네. 참 어찌됐든지 간에 보통 이제 CLG 같은 경우에 정말 예전에 뭐 베인 키우기 약간 베인 세스 메이커 이런 네. 게 좀 있었죠. 더블리프트에게 많이 좀 의존을 하고 또 그만큼 라인전에서 더블리프트 힘을 많이 실어주는 그런 모습 많이 보여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니은을 좀 많이 믿네요. 아. 정령의 영상에 란두인까지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더블리프트 자체도 베인이 딜이 나오기 위해서는 불사 이후에 쿼터미 하나 더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최소 10점까지는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거, 좀 네. 시간이 필요해요. 네. 대거 하나 정도는 먼저 네. 갔고요. CLG는 어쨌건 베인 코어템 두 개와 나서스 코어템 두 개 나올 때까지만 버티자라고 생각을 한 것 같고 그렇죠. 거기에 있어서 지금 드래곤 두 개와 타워 세 개를 다 밀리긴 했지만은 그래도 다행인 건 킬을 그렇게 많이 주지 않았다는 거 네, 이거는 그나마 좀 다행이죠. 더 글로우 골드가 벌어지기 전에 자기들이 원하는 템을 뽑고 한탈 열어야 돼요. 아 지금 또 용타임인데 이거 지금 세 번째거든요? 네. 그냥 이건 아예 생각이 없어요. 용 나오건 말건 실제로 네. 지금 20분이 안 됐잖아요. 와, 네네. 용이 젠이 6분이란 말이에요. 20분이 안 됐는데 용을 3마리 먹었어요 지금. 네네. 그냥 다 먹었다는 얘기냐 바로바로. 네. 그렇죠. 글로버드 4천은 네, 드래곤 거의 네, 이건 밀 수 있겠네요. 네네. 그래도 그냥 무시하는 거죠 지금. 이거는 무슨 네 서울시급인데 방금 한230 정도로 보였거든요. 네. 그렇죠. 좀 전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쨌거나 베인이 뭐 코어템 두 개, 뭐 나서스 코어템 두 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네. 지금 상대적으로 TSM도 자기 템 다 나오면 뭐 다른 게 없어요. 네. 근데 지금 뭐 그쵸 제드도 엄청 무난하게 잘 크고 있고요. 자크도 네. 템 나올 거 다 나왔고 케이틀도 거의 원헤드검에 지금 푸프레나까지 나온 상태라서. 그러니까 코어템 두 개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좋아야 되는데 지금 뭐 상대가 오히려 템이 잘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한타를 열었을 때도 분명히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없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 분명히 시야 플레이를 확실히 손아가 해줘서 대파를 뽑은 아리가 뭔가 한 가지씩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지금. 그렇죠. 네, 라인전이 지금 타워도 부서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러면 맥 컨트롤이지만 아리가 좀 끊어주는 플레이가 분명히 중요하게 될 텐데 크레센도까지 지금 들어갔으면 이거 아 근데 이것도 좀 아쉬웠던 네. 게 아 뚜루뚜 빠라빠라 하지만 쫓아갑니다. 네, 일단 조각조각 날 것 같은데 조각은 났는데 게이틀린 너무 세요. 네, 와일드 들어왔거든요. 와 이거 테프로 아 전멸 합니다. 위더 이거는 잡히죠. 네. 하지만 자크는 살아나가. 아 다이러스 다시 왔거든요. 네. 오돈도 왔습니다. 아 합체 성공했어. 근데 자크 쪽 아무도 안 봐주나요? 자크는 뭐 일단 더블 리프트를 먼저 잡겠다. 와. 그리고 레지날드 그 와중에 네.
아, 다 왔어요. 다 왔습니다. 엑스 스페셜? 나서스 지금 나서스 킬 데미지 보세요. 와, 지금 2킬 1어시 먹었어요. 야! 3킬. 야. 나서스 왕기 했는데요? 에이스 떴습니다. 에이스 갑자기 뜬금없이 에이스. 나서스 에이스요. 왕기 떴어요. 이거 지금 야, 역시 CLG. 와. 그쵸, 지금 나서스가 그냥 혼자 다 패고 있었거든요, 앞쪽에서. 와. 일단 조각조각 낸 것까지는 좋았습니다만 와이드 터틀이 빠르게 백업으로 왔고요. 네. 모든 거를 다 쏟아냈었던 차우스터 죽을 수밖에 없었고. 네. 하지만 이때 텔포 니엔이 왔죠. 그쵸. 아, 지금 정말 완전 소원상 깡패입니다, 깡패. 자, 그리고 살아났던 다이러스가 죽으러 돌아왔죠. 네, 돌아왔죠. 아, 코치에 맞췄네요, 또 여기서. 네, 그렇죠. 여기서 네. 그러니까 더블 리프트만 보다가 가장 큰 거는 레지날드가 저 뒤에 삽질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엑스페셜이 전멸까지 쓰면서 죽고요. 네. 근데 문제는 흡혈이. 네. 네. 이게 헤드 너무했죠. 아까 LPL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후반 가면 갈수록 패시브의 효과가 좋아지는 몇 안 되는 챔프 중 하나가 나섰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서스 집에 가자마자 지금 풀어 나왔어요. 네. 저거면은 한 대 칠 때마다 체력이 거의 한 두 칸 세 칸씩 차거든요. 태민 씨 그러니까 지금 호로 혐짤. 네. 혐짤이라고 하죠. 오로부터 심장의 정령의 형상. 고인의 어리까지 나왔어요. 네, 이거는 뭐 야, 자벨까지 나왔는데 한 번에. 그쵸, 방금 한 타로 1500골드 거의 벌었거든. 거의 1000골드 이상 벌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스택도 지금 얼추 300선을 당연히 넘었을 테고. 네. 아, 이거 왕기 나. 이거 순식간에 글로벌 골드 차이 좁혀지면서 네. 타워까지 하나 더 앞서가게 되는 CLG입니다. 베인도 이제 슬슬 그 유령 무기까지 나오려고 하고요. 아, 이제는 신나게 구르죠. 네, 여기서 갑자기 예. 아리가 이거는 네, 분명히 의식을 해야 그냥 됩니다. 그냥 죽어버리고요 일단. 야, 아, 이거 주무실 떡고. 야, 이건 못 죽여요 저거를. 네, 궁극기 크레센도. 아, 고치 잘 맞추네. 아, 야, 이건 잡혔네요. 예. 오드원이 그 와중에도 고치 굉장히 잘 맞춰요. 아, 이건 좀 아쉬웠던 게 네. 베인이 싸울 생각 없었어요. 없이 주변을 네. 누른다면 빼야죠 그냥. 네. 이거는 사인이 좀 안 맞았던 것 같네요. 아. 빼! 빼! 라고 하는데 그냥 못 빼고 좀 욕심을 부리다가. 제 생각엔 베인이 빼! 빼라고 그 채팅을 칠 때 B를 눌러가지고 말로 했겠죠? 말로 했네. 네. 그럴 수도 있죠. 더블리프트들이 약간 좀 삐졌거든요. 삐졌어요. 나 지켜주지. 네. 젤리 쫓아가냐 이러면서. 뭐 어찌됐던지 간에 약간 다시 이득받던 걸 다시 뭐 돌려놓은 5분 만에. 아, 이게 아무것도 없다는 싶이. 네, 아. 괜찮아요. 지금 글로벌드는 2000골드 정도밖에 차이 안 나고. 왜냐면 방금 뭐 나서스가 잘 크고 그런 걸 떠나서 한타가 아니었어요. 5대5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럼 뺄 때 빼야 되는데. 그렇죠. 방금 좀 약간 욕심을 냈었죠. 그리고 네. 나서스란 챔프 자체도 일단 유체화를 드는 챔프가 유체화 있냐 없냐에 따라서 한타 기여도가 정말 많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지금 뭐 채팅창에서도 뭐 얼건이 아닌 왜 얼심을 갖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보시면 앨리스랑 자크가 마그한템을 갖긴 했지만 사실 앨리스랑 자크가 나서스를 때리고 있진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감안해봤을 때는 결국에 나서스가 상대해야 할 건 케이틀린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런 것까지 다 따져보고 아마 얼어붙은 심장인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팀 전체가 그렇게 많이 흥하지 못했을 때는 네. 오히려 그냥 얼어붙은 심장 가는 게 얼어붙은 컨셉보다 훨씬 더 효율이 있어요. 블루 이거 아! 어떻게 피크 오브 스메이커로! 휴스틸 이런 게 더 약 올라요? 차라리 뭐 강타로 가져갔으면 아리 주려다가 뭐 이런 얘기라도 할 수 있는데. 아, 지금 아리한테 블루 좀 중요하거든요. 아니 중요하죠? 뭐 쿨감템 있는 것도 아니고 네네. 지금 뭐 마나 보유량도 뭐 50-6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아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제드와 아리라는 어쌔신 두 챔피언에게서는 네. 무조건 성공을 하는 쪽이 약간 좀 불리해요. 그러니까 먼저 궁을 쓰는 쪽이 약간 좀 불리하게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드가 뭔가 하나 노리고 베인이나 아리를 노리고 궁극기를 사용을 했을 때 그렇죠? 그걸 먼저 순삭을 할 수 있는 CC 콤보를 넣느냐 안 넣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찌됐건 앞쪽에서 나서스와 자크는 버틸 거 다 버텨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나서스 혼자 들어가서 상대방 원딜과 서포트를 묶어두고 들어오는 챔프잖아요. 앨리스, 자크, 제드가 들어오거든요. 그 셋을 얼마나 잘 CLG가 4명이 받아먹냐 싸움인데 그 받아먹는 거에 결정적인 건 아무래도 소나의 크레센도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번째. 아, 네 번째예요. 네. 드래곤 슬레이어인데요 지금 CS? 네. 다 먹어요. 어, 네. 나오자마자 아, 지금 CLG한테는 드래곤이 어떤 존재냐면은 미지의 네. 뭐 환상의 동물 같은 거예요. 본 적이 없어. 아, 얼굴 잠깐 봤어요. 아까 들어가 안 들어가네요. 네. 아이고 네 이거 일단 탄선 주먹 슬로우 정도까지만 맞췄고요. 드래곤이 바깥 세계에서 숨 쉰 게 1분도 안 될 것 같아요. 총 합쳐서 나오자마자 죽었거든요. 네. 거의 매미 수준인데 네. 네. 나오자마자 죽고 6분 기다리고 또 나오고 죽고.
다음 생에는 용 말고 바퀴벌레 이런 거 태어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바퀴벌레 잘 안 죽어요. 얘가 포로 같은 걸로 태어나면 좋죠. 포로요? 네. 포로 죽일 수 있어요. 아, 죽일 수는 있지만 보통 그렇게까지 죽이려고 하진 않잖아요. 네, 죽도록 부려먹겠죠. 이제 비스킷 같은 거나 네, 좀 얻어먹으면서 네. 레이저... 게다가 이제 패치에서도 항상 자유롭지 않습니까? 너무 귀여워서 고칠 데가 없는데. 그렇죠? 네. We're seeing what they can do. What? I got a ready to cheer. 지금은 그냥 나서스가 본라인에서 파밍하는 게 좋습니다. 어 이걸 넘쳤거든요. 여기다 매우까지 아주 깔끔하게 수사시킵니다. 근데 아리가 굳이 훈련 기술을 누를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그래도 뭐 확실하게 잡았다라는 것 자체가 네. 일단은 타워 상황에서도 좀 더 좋을 수가 있고요. 네. 네, 이렇게 돼서 킬이 먹고 싶었던 거죠. 네. 어쨌든 크레센도 이후에 깔끔한 매우 야, 잘 잡아냈습니다. 참 특이한 게 서포시던 뭐던 킬을 따내기 위해서는 전멸 3개를 막상 그냥 씁니다.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거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용도 주고 스킬도 막 쓰고 시원시원한 맛이 있습니다. 네,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니엔 선수가 텔레포트가 있는 상황이라서 그냥 본라인 미는 게 가장 좋거든요. 아 이거 자크도 마더파더 흔들꿍 도망가야죠. 네, 잡다 하더라도 미드 봐요. 타워를 밀면 그만이죠. 밀어야 돼요, 그렇죠. 밀어야 돼요. 다음 미니언 올라오고 있고요. 네. 멀리서. 그래서 지금 이걸로 인해서 어제 다이러스의 고기가 빠졌습니다. 뭐 당장 근데 지금 CLG도 근데 어느 정도 소나라든지 아리가 궁극기에 빠져있기 때문에 당장은 싸우기 좋은 조건은 아니에요. 네, 더블리프트도 없죠 지금 현재는. 아 뭐 양팀 전 경기도 뭐 그랬었죠. TSM이 또 이겼긴 했지만 그때도 굉장히 박빙이었거든요. 지금도 사실 시작하는 시점에서 뭐 타워를 밀고 뭐 라인 스왑에 대처를 못하고 뭐 CLG가 그랬지만 네. 용 다 내주고 내만 내줬는데 지금 글로벌도 보세요. 앞서가고 있죠 TSM. 네.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초반에 그렇게 라인을 먼저 타워를 밀고 용을 네 마리나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2000 골드 거의 차이가 안 나는 거거든요 지금. 거기다가 나서스가 왕기를 할 수 있는 챔프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따져봤을 때는 한타 페이지 한 방이거든요. 전격이와 마찬가지로. 일단은 베인의 코어템이 다 나왔긴 나왔습니다. 네. 네, 거기다가 나서스도 지금 집 한번 갔다 오면은 템이 한번 분명 다시 나올 거고. 그러니까 이때 지금 가장 중요한 변수가 텔레포트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라인에서 푸시를 하다가 네. 하나 부르고 나서 그냥 4대 1타를 열어버리는 식의 플레이를 해주는 게 CLG한테는 가장 이상적인 한타고 TSM은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다 뭉쳐서 계속 빨리 한타를 먼저 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고요. 네. 뭐 어쨌든 이렇게 되면서 약간 소강 상태입니다. 그리고 TSM 미드 쪽에 약간 모여 있고요. 자, 빨리 뺐죠. 좋은 타이밍에. 네. 소나가 귀환을 누르다 캔슬했어요. 네, 일단 뭐 오라클 복용 상태에서 시야를 많이 지원했기 때문에 아 소나 이거 걸리면 저거는 아, 안 걸리면 아, 걸렸어요 전면 야 어두워 지금 기괴한 감이라 차냈어요 이크에크 네 근데 이게 차냈다고 하더라도 동선이 이미 네 쓰레쉬가 이미 오고 있거든요 네, 물렸어요 하지만 일단 있습니다 크레센도 베인 도망 네 이거는 리신의 네, 리신의 머리네요 이게 리신의 머리인 게 안 좋을 수가 있는 게 아 전면 네. 지금 쓰나요? 그러는 사이 지금 아, 아리 안 났어요. 네, 미드타워 밀었어요. 그래도 미드타워 밀었어요. 네, 아리와 나서스가 미드타워 밀었어요. 많이 잘 버티긴 버텼습니다. 차우스터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네. 이거 저 죽어도 오라클 안 없어지는 건 알고 있겠죠. 모를 수도 있어요. 아, 알겠죠. 물론 근데 네네. 이렇게 되면 바론이 위험한 게 돼버리니까. 네, 어쨌든 2차를 밀어냈고요. 이렇게 되면 정글러가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스틸의 그런 위험에서 약간은 더 자유롭단 말이죠. 나서스가 아무리 호러라고 해도 앨리스 자체가 워낙에 잡는 속도 빨라요. 크레센도가 나왔어요. 일단 5대1에게는 맞췄습니다만은 5대4에 바로 네, 이거는 버프킬 싸우는 거거든요. 일단 여기서 엑스페이션으로 갔는데 제드가 지금 탈진을 걸렸지만 제드를 잡아야 자, 돼요. 아리가 아, 리키가 먼저 높습니다. 리키가 먼저 높고요. 더블리프트 이게 너무 잡아야 되는데요. 니엔 이거는 혼자 한다고 해도 지금은 힘들죠. 아 뭔가 아 이렇게 되면은 네. 차우스터를 살리고 빅펫을 네, 버린 판단이 너무 아쉽게 됐습니다. 정말 안전 판단이었던 게 바론 앞이었고 바론 쪽에서 정글러가 끊긴 거 정말 치명적이거든요.
타이밍도 그런 상황이었고요. 게다가 더블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올라와 주법했는데 아. 네. 어? 어? 네. 사실 이건 뭐가 문제였냐면 소나가 오라클을 먹은 상태에서 부시에서 기환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냥 귀환을 갔었어야 돼요. 식었어! 야 빅패! 이야 이건 좋았죠. 타워를 좀 많이 맞았기 그쵸. 때문에 그냥 건멋이 아니네요. 그래서 어? 잡히게 오. 아 이번엔 맞췄는데 이거 이거는 맞아 죽을 기세인데 골룸한테 와 어떻게 왜 아 이거 어떻게 왜 골룸들은 너무 안 되죠? 뭐 하고 싶었어 하고 싶었던 게 아 이럴 수가 정수리 제대로 꼽혔어요. 네 건먼 리신의 모험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쨌거나 바론 부프가 있는 상황에서 상대가 탄력받고 밀 수도 있었는데 네 와드를 내 앞에 꽂으면서 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차후에 자크가 멀리 뛰면 반대로 돌아가려고 그 자리에 뭐 그렇다고 하죠. 네네 어우 막 날라와 아, 정말 이건 완전 드래곤 슬레이어 맞습니다. 바론의 드래곤까지 드래곤 또 터졌고요. 아까 그 소나가 귀환을 누르다가 캔슬한 게 너무 치명적이었어요. 그쵸. 거기에서 괜히 소나 살리려고 리신도 안 빼고 있다가 리신이 끊기면서 바로 정글러가 없는 걸 틈타서 바론까지 갔기 때문에 그 차우스터가 사실 북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북미 쪽의 라일락 같은 선수거든요. 네. 아 그렇죠. 그래서 뭐 포지션도 뭐 정글 갔다가 서포트 갔다가 네네네. 다시 뭐 서포 오고 막 이런 식으로 어쨌든 정글로 네. 갔던 건 상당히 좀 실패. 많은 팬들이 기대를 했었죠. 네. 샤우스터가 약간 좀 브레인 같은 네, 그렇죠. 네, 느낌이기 때문에. 더블리프트도 항상 그 시도 때도 없이 샤우스터가 최고다 최고다 네. 노래 불러서. 그런데 예상외로 정글에서 그저 좋은 성과를 네. 보여주지 못하면서 네. 새로 이제 뭐 영입을 했죠. 근데 방 같은 경우에는 서포시 끊기고 아니 정글이 끊기고 바로 내주고 나서 5대 3타를 했잖아요. 그런 그림이 아닌 경우에는 지금 CLG가 TSM을 상대로 바로 버퍼 빠지고 난 후에 한타는 아직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일단 잘 컸고 방금 타겟팅이 다 너무 안 좋았어요. 그렇죠. 링크 선수가 그냥 쓰레쉬한테 모든 걸 다 쏟아놓고 죽어버렸거든요. 그리고 타겟팅이 안 좋을 수밖에 없었어요. 네, 이미 그렇죠. 들어간 타이밍이 소나 크레스도 박았을 때 이미 바로 잡혔단 네. 말이에요. 멘붕이 좀 있었죠. 근데 지금은 버텨내야 됩니다 일단. 이 바론 버프만 네. 잘 버텨내면 지금 CLG가 뭐 6대 4 성적으로 밀리는 거예요. 이게 많이 원세다게 기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텔레포트와 유체화의 운영을 나서스가 제대로 해주고 잘 큰 나서스가 그만큼의 일을 해줘야 되거든요. 안드윈의 영까지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가장 큰 요점이 될 수가 있는 게 케이틀린이 지금 보호막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은장시대를 안 갔습니다. 아. 네. 쇠약이 걸리고 나서 딜을 못하게 완전히 나서스가 봉쇄를 하게 되고 아리가 제드만 끌어낸다면 이 한타는 이길 수는 있어요 지금 그렇죠. 상황에서 네, 이걸 분명히 이용해야 됩니다. 결국 한타 구도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서스 혼자 상대방의 그 보듀오를 버티면서 네. 제드, 앨리스, 자크가 들어오는 걸 어떻게 받아내냐 싸움이거든요. 근데 지금 리신과 소나가 굉장히 적절하게 궁극기만 잘 활용해준다면 충분히 버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4대4 싸움이기 때문에 지금 CLG도 역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컨셉이 굉장히 명확해요. 그냥 CLG는 WP를 계속해서 프리파밍 시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그걸 시팅을 줘서 봐줘요. 네. 그리고 나서 또끼다가 끊기고 그런 동안 나서스는 가만히 미드에서 뭔가 이상한 짓 하고 있으니까 지금 스펠 활용 같은 게 좀 많이 아쉽거든요 CLG는. 네. 그 반면에 TSM은 오드원이 네, 앨리스의 고치를 정확하게 계속해서 맞춰주면서 감성이 터지네. 샤우스터 새벽 6시에 감성돈에 늙었어요. 아 감성이 터진 만큼 하지만 제드가 있죠. 제드 도착 안 했는데 어, 자리가 좋아요. 자리는 괜찮은데 오드원 사지로 왔어. 제드는 다 죽어. 제드는 다 죽어요. 하지만 엑스프레션 잡히고요. 일단 제드는 다 죽어요. 잡힐 잡히고요. 네. 샤우스터 결국 오기 전에 빠르게 마무리를 했었어야 했는데 샤우스터의 이니시 자체 판단은 나쁜 판단이야. 제드가 집을 갔으니까요. 하지만 때문에 네 하지만 네, 맞추지 못했으니까요. 맞았는데 옷에 맞은 것 같아 지금 걸쳤거든요. 분명히 한국에서 많은 것을 배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했었는데 이상한 거 배웠는데 아고 감성을 배워갔네. 아고에 늙었어요. 네 샤우스터가 아 정말 진짜 시원하게 던졌네요. 그럼 아, 시원하게 던졌어요. 굉장히 아쉽네요. 네. 어떤 왜 그러니까 자기가 전멸 썼잖아요. 그러면 상대 서 있는 자리에 그냥 크레셋도 꼽으면 되는데 왜 한 수 앞을 볼까요? 상대 퇴로에 늙었어요. 1세대 프로게이머가 그러니까 힘이 좀 다하고 있네요. 결국은 아 사실 차우스터에서는 많은 승리가 나왔거든요. 그렇죠. 네. 아 다시 볼까요? 네, 아, 명장면이에요. 한국의 감성 터지는 사상 선거 이후에 아 이게 더 그리고
아 근데 무빙도 네. 좋았네요 지금 다시 보니까. 그쵸 이거는 TSM에서 잘한 것도 네, 있기는 한데 말도 안 되게 돌아섰는데요? 네. 아 이거 너무 아쉽네. 그 와중에서 할 수 있는 거 다 해주려고 네. 노력은 많이 했네요. 그 와중에 오드원이 또 아리에게 고치를 맞추면서 같이 전사를 해버렸죠. 그렇죠. 네. 아 그리고 제드가 도착하는 순간 네. 이미 뭐, 게임 선고를 아껴 뒀긴 했지만 그냥 뭐 아무것도 없이 바로 전사해버렸고요. 제드의 아이템이 너무 좋습니다. 이걸 레지널드가 마지막에 쓸어놨네요. 야. 많은 한국의 경기를 보는 분들이 실망하고 있겠는데요. 배울 건 정확히 배웠습니다. 감성. 네. 한국의 한. 네. 아 이기고 레지날드가 벌써 좋아할 표정을 생각하니까 짜증나네요. 네. 저 딱 게임 끝났을 때 클로즈업 될 거 상상하니까. 아. 이게 너무 인신공격 같아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레지날드 뭐 약간 그런 치매어나 네. 그 맥이 이런 거 덜 생겼어요 좀. 저는 저번에 그런 물고기류를 약간 닮았다. 그러니까 레지날드 사진 걸어놓고 한 30분 동안 토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머리 그 앞에 네. 약간 그 발광되는 그런 네. 뭐냐 헤어스타일 네.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파트 1 헤어스타일 네. 20억 년 전에 살았던 네. 그런 것 네안데르탈인 네. 닮았다니까요. 그런 거 아구나 네. 아구찜 먹고 싶네요. 아까 또 어서 만나 했더니 비 오는 날에 그 보면은 바닥에 진흙 있죠. 거기서도 한번 본 것 같고 얼굴이 굉장히 보편적이에요. 뻘밭에서도 네, 약간 아니, 흑인은 보통 간지나게 생겼거든요. 네. 흑인 중에서도 좀 약간 아웃사이더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귀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흑인들이 막 농구 안 해주고 이랬으니까 게임 이거 그냥 뭐 막기가 힘들죠. 예. 아, 또 그 와중에 또 고치 들어가고요. 친구들도 물방 고기 반이기도 했습니다. 네. 아 이제는 많이 길었네요. 네. 글로벌 월드 차이도 자크 지금 자크 보세요 지금 만골드 가까이 차이가 나고 그 와중에 밀리고 네. 있어요 보세요. 네. 탑은 완전 밀리고 있어요. 미니언 숫자 네. 보세요. 그러니까 저게 무슨 그쵸 아, 스타 보는 것 같아 스타 네. 아 못 막아 저글링 1인 크레센도를 저 네. 와중에 했는데도 못 잡았어요 심지어 아 크레센도 정말 네 타워 2차 밀렸고요 미쳐버리겠다 정말 와 발업 저글링에 뒤에는 히드라 몰려오거든요 와 이거 저거 힘들어 보이는데요 일단 네. 탑으로 뜁니다 조언 예언 안 해도 되나요? 이번 경기 끝나고 차우스터 서포트 안 할 것 같은데 이제 은퇴를 할 가능성도 있 이번 시즌이 마지막이다. 은퇴는 저는 그냥 차우스터 그냥 AMA만 했으면 좋겠어요. 네. AMA가 진짜 재밌거든요 차우스터 게. 좋게 얘기해서 은퇴지 방출 수준이죠 이거는. 독설의 대가잖아요. 네. 네. 차우스터 더블리프트는 듀오는 이 듀오는 더블리프트는 그냥 트레스토크인데 그래도 네. 차우스터는 의미도 있고 네. 재미도 있고 재치있는 얘기들 많이 합니다. 진정한 드래곤 슬레이어로 등극을 하네요 TS의 두 번째 발언입니다. 이건... 와 물론 뭐... 이게 지금의 흑지날드가 제드가 굉장히 잘 성장한 건 맞지만은 네. 앨리스가 굉장히 잘해줬어요 그 와중에서도 그렇죠 네. 앨리스가 그러면서... 중요한 순간에 자신의 스킬을 굉장히 적재적소에 썼기 때문에 네. 그리고 왈타틀 선수도 그 와중에서 계속해서 딜 꾸준하게 넣어주고 있는 상태고 아... 이렇게 되면은 드래곤까지 네, 네. 나서스가 퍼펙트 드래곤 퍼펙트 발언이네요 거의 네. 지금 네. 나서스가 그렇죠? 지금은 네. 좀 많이 억울해지는 상황이거든요 정말 센데 뭐 어떻게 가기도 전에 팀이 전멸을 해버리거나 이런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죠 사실 제일 억울한 경우거든요 열심히 탑에서 나서스로 농사를 끝냈어요 그렇죠? 드디어 슬슬 하산해볼까? 네. 게임이 끝났어 그리고 막 카운터 101 뭐 1킬 1어시 정도 했는데 네. 뭐 전체 킬을 막 10데스 당했고 이러면은 이게 그 전형적인 그거죠 장남이 그 고시 패스할 때까지 네. 아 집안 사람들이 네. 네. 그러기에 사실 니엔이 많이 잘 해줬었습니다 네. 그냥 저 상황에서는 제가 보기엔 그냥 어차피 딜러 라인은 끊길 건 제드가 너무 잘 컸기 때문에 끊길 걸 다 끊길 거고 네. 아예 그냥 공격적인 아이템으로 가자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3일치 올려버린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네. 그냥 적어도 수은장 시딜 안 간 원딜러라면 물론 벤시가 있긴 하지만은 네, 있긴 유채어가 있으면은 나서스로서는 충분히 잡을 수 있을 만한 자 이거 한번 볼 수 있게 봤어요 봤어요 꼬리가 지금 나왔거든요 봤어요 아 이거 야 너네 아, 꼬리가 너무 길어요 끝까지 마지막 기회였는데 정말 자, 이게 진짜 위생에서 계속 꼬리를 자르는 건데 이거 지금 그냥 내줘야 되고요 자 기대되는 거 크레센도거든요 이번 크레센도 기대해봅니다 아 눈가가 촉촉해지는 크레센도 한번 나올 것인가 자 5인 크레센도 아 소나 멀어 위치가 소나가 이제 좋은데요 근데 맞춰봐주세요 맞춰봐 안 맞았어요 아니 뒤에 썼다고요 지금 아니 이거 애들 다 모여있었다니까요 방금 소나가 크레센도를 엉덩이로 쐈어요 엉덩이로 이거는 뭐죠? 아, 이건 거의 핑이 한 300쯤 되나요? 아니 이게 지금 그냥 쐈으면 됐을 것 같은데 어디 단 한 번도 안 맞죠? 뭐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 진짜로 이거는 감성운동 아니라 이쯤 되면 예술이에요 네, 예술 행위
기술이라고. 비니캐시 가서 보고 배워야 돼요. 맞추기도 이렇게 못 맞추기가 힘든 거라고요 지금은. 청출어람. 아, 이거, 아. 와. 크레센도가 감성하다 하다 못해 이제는 와 이렇게 되면서 두 번째 경기까지 예, 티쌤이 가져갑니다. 북미 아. 대표 선발전 플레이. 야, 흑지 좋아요. 흑지 환호해요. 네. 예스. 일단 뭐 지금 이걸로 끝난 거 아닌데 3판 2선승제이기 때문에 네. 경기가 남아 있고요. 다음 경기까지 네, 3판 2선승이요? 3판 2선승 끝났잖아. 죄송합니다. 이 매치는 끝났어요. 이 네, 매치는 흑지가 그러니까 저렇게 좋아하죠. 저러니까 이렇게 좋아하니까 네. 끝난 거예요. 흑지 지금 굉장히 아 지금 보세요. 소나도 감성이 터질 때고 네. 저도 졸음이 터질 때예요.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이거 일단 자 카메라 돌리면 차우스터 표정 네. 한번 볼까요? 이거 봐야 되거든요. 네네. 차우스터 표정 안 보여주나요? 차우스터 차우스터 표정 보고 싶은데요. 네. 그냥 뭐지? 아 멋져. 저는 흑지밖에 안 보이죠? 그래 이 정도면은 캐리라고 볼 수 있죠. 네, 잘했습니다. 네. 아 이거는 정말 잘했습니다. 네네. 아 맞아요. 엉덩이로 크레센도 잡아가지고 네. 앞으로 쏘면 되는데 아니, 그렇게 맞추기가 힘들다니까. 이거 진짜 순간적인 엄청난 클릭 속도로 백샷을 썼다고요. TSM. 뭐 이겨줬고 라이벌 매치를 네 자, 이렇게 돼서 일단 TSM과 CLG 경기는 TSM이 승리를 가져갔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자 오늘 이어서 중계될 경기는 커즈와 디그리타스 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욱더 꿀잼 예약이거든요. 네, 저희 잠시 쉬었다가 커즈와 디그리타스의 6강 플레이오프 마찬가지로 3판 2선승제입니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